언제 와서 취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좋게. 근데 저 막 다른 기사를 보고 사실 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본 것 같아가지고 또 와봤는데 되게 사람도 많고. 지금은 이제 명절 지나고 사람이 없을 때죠. 아.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. 아, 이 정도가 없는 거예요? 주말엔 이거보다 더 많. 훨씬 많죠. 어. 여기가 중국은 아니잖아요. 네. 제가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, 보니까. 네네. 그래서 보이면 제가 쫓아가서 나쁘게 쓰시면 안 돼요. 여기 중국 아니고 한국이고. 네.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인정 여기 시장이다, 전통시장이다. 근데 네네. 나쁘게 쓰시면 문제가 크다. 그리고 여기 다 중국 사람인 것 같지만 중국 국적인 이게 상가 점주들은 30%가 안 돼요. 아. 나머지 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. 거의 70%가 한국. 네네. 근데 그 거기는 밑에 보니까 댓글이 네네. 누가 페이스북에 퍼 나르기도 많이 했는데 댓글들이 원래 나쁘게 쓰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기사에도 대림동은 원래 안 좋게 적잖아요. 그런데 저도 이번에 놀란 게 상대적으로요. 기자분을 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이런 시국에 무슨 한국산, 중국산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냐고. 이제 좀 손님은 좀 떨어졌어요. 손님 떨어졌어요. 네. 평상시보다 확실히 이 정도면 적은. 예. 혹시 사장님께서는 중국 본포신인가요? 아니요, 저는 국적이에요. 네? 한국 국적이에요. 아, 한국 국적이에요? 예. 용량이 좀 많네요, 그죠? 보다시피 시장에도 지금 많이 손님이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또 솔직히 위생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.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전에 여기를 와보진 않았는데 되게 사람이 텅 비어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이 붐벼가지고 흉나는 더 많아요. 아 근데 이 정도가 되게 평소에 비해서 적은. 아 여기 지를 그냥 좀 그런 병이 건드니까 좀 많이 안 나오는. 원래는 더 많이 북적북적거리는데 이 지금 전혀 5시가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. 네. 많아요.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반찬도 사고 뭐 사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많이 좀 덥네요.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염이 안 나나요. 빨리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, 상태가 빨리 해결돼서 잘 네, 됐으면. 막 이런 것도 넣어놓고 막 붙이려니까 아, 되게 막 저런 거 나 것 같아. 붙였구나. 예방수칙. 네, 네, 막 다 붙이라고 해결돼 다 붙였는데 아. 하나는 주고 다 붙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영향이 좀 있는 거 같아. 그죠? 우리부터도 집이 이슬람이 나올라 아니잖아요. 그런 사람 심리 상태가 좀 그런 거 같아요. 네.